경기도 가평에서 최근 UFO로 추정되는 물체가 사진으로 촬영됐습니다. 이건 이 사진을 찍으시다가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그런 거죠. 예. 근데 그때 추석 특집으로 뭐 이렇게 실으려고 이제 아마 스케치 가셔갖고 이제 우연히 찍힌 찰나의 순간에 네, UFO가 그때 찍혔죠. 저거는 왜 저 UFO라고 조금 얘기를 하는지 일단 몇 가지 포인트. 가 있었어요. 근데 위에 보면 수증기 같은 것도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다른 구름하고 같은 종류인지 아닌지 그것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더 중요한 게 저게 보통 보면 이제 필름에 실제로 어떤 물체가 찍힌 게 아니라 그 안에 뭐 얼룩 같은 거 뭐 이런 걸 가능성도 있었는데 영국의 그 런던에 있는 코닥 연구소까지 가서 확인을 하죠. 필름 분석 전문가, 현상 인화 전문가. 화학 전문가가 각각 사진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We've examined the film very, very closely, and the film is manufactured correctly. It is a processing concern, and not a film manufacture, retouching or a photographic effect. 그 촬영 상태가 연속 사진이라 그 전에 0.3초 전에 찍은 사진이 있어서 이게 조작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이제 9월 4일에 찍혔는데 9월 3일 저녁에 협회에 제보가 들어옵니다. 밝은 비행 물체가 일렬로 날아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새벽에 저수지에서 밤 낚시하던 분들이 굉장히 그 큰 물덩어리가 가까이 호수를 환하게 비추고 이렇게 지나갔다. 그런 제보를 하죠. 근데 그거 찍히고 나서 또 한 두어 시간 후에 공군 교관이 비행을 하다가 UFO를 목격합니다. 그 시간을 재봤어요. 그랬더니 음속이 한 7배가 넘는 엄청난 빠른 속도였고요. 근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낮은 높이에서 날았는데 소닉붐, 그런 충격파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